여름철이면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해파리. 어떤 이들은 해파리가 유익한 존재라고도 하고 또 불청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해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무지 조업이 불가능해서 지금. 과연 해파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문제는 최근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해파리 종류나 출현하는 지역 그리고 개체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체수가 평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해파리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해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연안에 매년마다 불청객처럼 해파리가 찾아오는데요. 전남 여수 금오도 인근 앞바다. 밀물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물안은 이미 커다란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맹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반, 물고기 반, 맹독성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물고기와 뒤섞여 갑판으로 쏟아집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 17일부터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해파리 독에 뒤섞이면서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부터 모습을 드러내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는 해파리. 해파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해파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이는 해파리는 크게 두 종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지금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그 개체는 중국 연안 쪽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개체입니다. 그 개체 같은 경우는 2m까지 성장하고 무게가 150kg 정도에 달하는 대형 해파리고요. 다음으로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을 하고 손바닥 정도 크기의 해파리입니다. 해파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업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업 피해로는 해파리가 이제 어업인들이 그 조업을 하셨을 때 해파리랑 물고기가 같이 혼액이 되면은 골라내는 과정에서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 해파리 무게 때문에 어구가 파손된다든지 그리고 해파리 독성 때문에 그 상품의 가치가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랑 8월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전국 연안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에 유입이 될 경우는 쏘임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쏘임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실제 바다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조사선에 동행했습니다. 오늘 적조하고 해파리 모니터링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고흥 남쪽 손중열도 인근에 있습니다. 약 대략 한 30km 정도 거리를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사선의 주된 조사 목적은 적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40%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적조 조사와 함께 해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론 해당 지역 각 지자체도 해파리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피해 예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파리나 적조에 의해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고 피해를 끼치는 녀석은 보름달 물 해파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독성이 있는 데다 최대 1m까지 자라는 대형종 노무라 입깃 해파리 수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수면 위에서 잘 보이지 않고 바다 밑에서 식혜
어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주 어린 개체부터 큰 성체까지 이렇게 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주된 해파리는 아마 그 노부나 잇깃 해파리하고 보름달 물해파리 이런 종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에서 발생하는 보름달 물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체수가 그나마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나 잇깃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동중국해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개체수가 평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부산 기장과 울산 지역에서 자망으로 어업에 나서는 어민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님들이 다들 동원식이고 해파리는 바다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해파리 피해가 심각해 대책 회의에 나선 건데요. 조업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해파리가 자망이 구물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워낙 해파리가 크다 보니까 구물망을 뜯어버리고 해파리가 그대로 흘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건 어느 정도만 올라도 조업이 지금 다들 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국에 해파리가 어느 정도만 돼도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해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무지 조업이 불가능해서 지금 그 휴기를 내놓고 수산과학원에도 지금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을 해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며칠 전에 아마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난 뒤에 어민들이 지금 휴기를 내놓고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어떠한 걸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민들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해파리가 있는가 하면 서해안에는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해파리도 있다는데요. 식용 해파리 잡으러 가요. 그냥 못 먹는 것도 있고 먹는 해파리도 있고 그래요. 항구에서 20분 거리. 파도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해파리 특성을 파악해 선장님이 해파리가 잘 잡히는 길목에 그물을 내려놓았다는데요. 이 녀석이 바로 숯불이 해파리라고도 불리는 기수 식용 해파리. 와,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했네요. 예. 숯불이 해파리라고 합니다. 요거요. 따짜망이라 그래요, 일단은. 양쪽에 이제 따설 안가를 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구물을 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수역인 기수 지역에 서식하는 기수 식용 해파리. 2014년부터 이 어종이 알려지면서 전남 무안과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어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 일본이 제일 처음에 서로서 이제 경쟁 붙어가지고 이걸 수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이 해파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잡죠. 식용이 가능한 해파리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기수 식용 해파리. 특히 중국에서 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찾는 이들이 많아 이 계절 서해 어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1시간 30분간의 조업 끝에 어획한 해파리들. 일부는 인근 식당으로, 또 일부는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염장하는 데로 가요. 염장하는 데로요? 예. 가공 공장이요. 가공 공장. 또 무슨 건데. 길이 50cm, 둘레 100cm, 무게도 수십 킬로에 달합니다. 아니, 해파리가 그렇게 커요? 예. 아이고, 죽었네. 무겁기도 하나 보네요. 예. 엄마, 그건 한 25kg 되겠네요. 25kg요? 예. 깊은 바다에 빠진, 그 내려간 놈은 그런 놈은 이제 성체는 한 70, 80kg씩 나가죠. 해파리는 어획 후 곧장 껍질을 벗겨 옮겨줍니다.
식용이 가능하다는 기수식용 해파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간 무안의 한 식당. 수조에 살아있는 해파리가 가득한데요. 이 녀석으로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요? 해파리 물회를 하려고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해파리보다 조직이 치밀해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가진다는 기수식용 해파리. 상어 지느러미와 비슷한 맛을 낸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여름 별미로 그만이라는 해파리 물회. 독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해파리는 독이 있고 그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손질을 하면은 이 독에 쐬어가지고 이게 그 식중독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꼬드락지가 나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하고 저는 면역 많이 만져서 면역력이 있어서 그냥 장갑을 안 끼고 해도 돼요. 먹는 해파리에는 독이 작고 그냥 그 고기 같은 거 잡아먹는 그런 것에는 독이 많은 것 같아요. 손질한 해파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줍니다. 거기에 파프리카와 양파, 쪽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어주고요. 사장님의 비법 소스를 넣은 뒤에 손질한 해파리와 얼음을 넣고 손맛으로 조물조물 무쳐내면 새콤달콤한 해파리 물회가 완성됩니다. 눈은 물론 입맛까지 확 사로잡는 별미로 사랑받고 있죠. 과연 해파리 물회를 처음 맛본 손님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먹을 만하게 맛있네요. 난 머리털하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거. 아 그래요? 네. 맛이 아주 특이해. 그래서 또 특히 이 해파리 지금 게 냉채라고 하나 해라고 그러나요? 냉채. 냉채. 여기에 또 무안의 특산물인 황토 양파가 또 빨간 양파, 신양파 같이 어우러져 갖고 맛이 아주 특이하게 아주 좋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해파리 물회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도 많은데요. 손님들은 해파리의 맛은 물론 해파리의 새로운 매력까지 알아갑니다. 이거 해파리가 해수욕장에서 뭐 불청객 이러는데 뭐 여름에 뭐 이것만한 뭐 별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식감은 뭐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해파리. 요즘 바다의 기후가 바뀌면서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해파리의 종류도 개체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파리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해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대처하며 해파리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어 어민들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